빅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입사하셨어요? 저요? 저도 빅벌 엄청 오랫동안 구독했던 구독자였었는데 메이커랑 PD 말고도 다른 직군을 뽑는다. 저렇게 재밌는 걸 만드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궁금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킹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희가 규모가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35명 정도 된단 말이죠. 36명. 최근에 저희가 Q&A 같은 것도 안 해가지고 아마 답답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튜브 활동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빅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빅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첫 번째로 전달드릴 소식은 저희 대표님 찬우님이죠. 찬우님이 병역 의무를 하러 가셨습니다. 언젠가 예정이 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제가 빅벌을 대표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찬우님 관련 소식이나 차후 콘텐츠는 가능하다면 가능한 선 안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빅벌이 최근 감사하게도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사도 있긴 한데요. 50억 규모의 투자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는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보시는데 외부 요인이 작용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키트 같은 거를 여러분도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이걸 비즈니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께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 왔어요? 저 편집하려고. 어? 다 어디 갔지? 아 근데 오늘 원래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아 비가 와가지고. 아 다음 곡 다 맞았네. 아 밝게 타고 왔어요? 미쳤네. 뭐야? 일단 몇 가지 좀 자리가 좀 많이 드럽죠? 안녕하세요. 평양냉면과 페이커를 좋아하는 쭈입니다. 이제 회사의 브랜드 매니저라고 해서 수익을 내는 저희가 재밌는 콘텐츠를 이제 많은 독자분들한테 오랫동안 보여드리려면은 여기 많은 구성원들이 또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네, 먹고 사는 걸 이거는 무슨 책이죠? 이거는 제가 꼴의 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끌기 위해서 저도 네.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아직 사실 이제 이만큼밖에 안 읽었어요. 이제 이번 주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많이 읽어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세이지 일은 역시나 이제 좋은 파트너님들과 협업을 하려면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좋은 분들과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막 이거 하면서 어쨌든 이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뭔가 고민이 있죠. 아무래도 네. 저희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만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돈과 재미와 의미를 되게 잘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메이킹 비용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사실 작지 않잖아요. 조회수당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이번 최근에 올라간 머리를 세탁해주는 기계만 해도 생각보다 드라이브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잘 메꾸면서 또 다음 콘텐츠를 위해서 돈도 많이 벌려면은 이제 좋은 협업 콘텐츠를 고민해야 돼가지고 저도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 1-2년 할 일이 아니거든요. 빅벌은 문화를 만들 회사기 때문에. 아 저는 BA 매니저 파트를 맡고 있고요.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잡다한 것부터 법무적인 일까지 되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시 테이블이 다채롭네요. 다양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카메라는 뭐예요? 아 이거 네. 처음에 입사하시면 회사에서의 추억을 한 달 동안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전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추억을 쌓았다. 좀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매개체로 저희가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입사하면 웰컴 키트도 있고 다 같이 뭐 이야기도 자주 하고 저희 회사 되게 재밌습니다. 최근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죠? 회사의 비과세서 고민입니다. 장마 끝났어요. 쟤는 왜 저러고
그러고 있어요? 저 친구는 근데 빨리 입소리 해야 되는 거 같아. 저희 회사 좋아해요. 어머!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상반시만 나오게 해드릴까요? 네. 저는 깃불에서 제품 개발하는 로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콘텐츠뿐만 아니라 키트를 개발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척도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일단 저희는 왜 깃불이 제품을 만드냐라고 했을 때 네.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셔도 저희가 그 질문에 이상하지 않은 제품, 그러니까 깃불이랑 너무 핏한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고 있고 네.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키트들도 제품화가 되는 거는 당연하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 깃불이랑 어울릴 수 있을지 핏을 찾는 과정이 있고 그런 제품들을 양산화까지 해서 기존의 3D 프린팅 방식뿐만 아니라 금형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로 개발을 하든지 해서 출시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깃불 오시기 네. 전에 어떤 거를 하셨던 분이죠? 제조업 창업을 했었습니다. 반려견들이 사용한 용품도 있었고 네. 보드게임 같은 상품도 있었고 오, 보드게임. 결국에는 좋은 결과들을 다 냈고 어떻게 깃불과 인연이 닿아서 그걸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옛날 영상부터 안 보셨던 분들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조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너무 무겁지 않게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과학이랑 공학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선에 균열을 내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가마차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라이브를 굉장히 잘하는 가수를 보면서 나도 관중들 앞에서 저렇게 노래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필즈상이 있었잖아요. 허준희 교수님이 필즈상을 타는 걸 보고 와 나도 허준희 교수처럼 대수기하학을 깊게 연구해서 여러 난제들을 증명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는 앞선 사례들처럼 쉽진 않죠. 나 이따가 수업 체육이야 음악이야 하는 거랑 나 이따 수업 과학이야 수학이야 하는 거랑 이 주제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과학이랑 공학이랑 수학을 배움으로써 꼭 저명한 학자들처럼 어떤 난제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엄청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도 꼭 과학과 공학은 그런 어려운 과목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 축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즐기잖아요. 재밌으니까. 근데 과학과 공학은 지금 그 즐기는 단계가 부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이랑 공학을 바라보는 지금 이런 시선에 저희는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균열을 내고자 했고 과학과 공학을 즐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깃불은 2017년에 생길 때부터 과학과 공학의 무대를 만든다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한 전략들 중 하나가 콘텐츠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키트나 교육 이런 키워드가 그때부터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콘텐츠를 먼저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뉴미디어라는 산업이 부흥을 하고 있었고 뭐 여러분도 다 체감하신 분들이겠지만 미디어를 소비하는 게 기성 레거시에서부터 점점 이런 뉴미디어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콘텐츠를 먼저 하기로 결정했던 거고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깃불은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경험하셨던 재밌는 메이킹과 재밌는 실험 같은 것들을 직접 어디서든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미 작년에 무한동력 구슬멍 키트랑 자동차 브레이크 키트랑 텐셀 그레트 키트 이렇게 출시가 됐었죠. 사실 무한동력 키트가 원래 키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약도 저희가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재밌게 하려고 걸었던 건데 이게 바이럴이 잘 되다 보니까 공약도 너무 재밌는 스토리텔링으로 번져서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좋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퀄리티의 키트와 당연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여러분께 이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비즈니스 플랜을 지금 견고화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콘텐츠랑 키트라는 큼직한 두 개의 카테고리를 토대로 디테일한 전략들이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아, 좀 예쁘게 나 깃불에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입사하셨어요? 저요? 저도 깃불 엄청 오랫동안 구독했던 구독자였었는데 메이커랑 PD 말고도 다른 직군을 뽑는다 저렇게 재밌는 걸 만드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궁금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매번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 뭔가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루틴한 업무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메이커랑 PD분들이랑 다르게 그게 좋은 건가? 너무 많은 업무가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매번 미션을 퀘스트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말 똑바로 하시네. 이거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션을 80% 성공했는데 아니, 또 새로운 갑자기 업데이트가 돼서 게임이 또 미션이 됐어요. 영상 찍을 때는 말을 조심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야, 이런 회사예요 저희. 다시 할게요. 정말 좋은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있어서 제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기쁠의 구성원 인터뷰였습니다. 피디랑 메이커 외에 다른 직군을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게 많진 않아요. 이 기쁠이 일하는 환경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왜냐면은 혹여나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재밌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고 좀 가볍게 툭툭 던지는 드립도 나올 수 있고 이런 표현들 때문에 저희 구성원분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밖에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너무 가볍게 여겨질까봐 뭔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콘텐츠에 나온 구성원분들은 뭐 콘텐츠 안 나온 구성원분들도 모두 저희 기쁠이 하고자 하는 그 균열이라는 미션에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실현하기 힘든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모인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종종 여러분들께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 같은 거를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마루360이라는 곳입니다. 마루360. 여기가 저희 같은 기쁠 같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이거든요. 오, 잘한다. 잘한다가 있네요. 스타트업을 하는 곳이 적지 않아요. 그렇기에 투자를 또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엄청 많단 말이죠. 기업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그중 하나가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아산 나눔재단 같은 것인데 이 아산 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모데이가 있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은 이 아산 나눔재단에서 지원금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사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3개, 4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갈 것 같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무니스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 나잇이라는 수면 서비스 서비싱하고 있는 무니스의 대표 권서현입니다. 정말 소박하게 그냥 제가 잠에 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불면증을 앓았던 환자였고 시장에 나온 제품을 다 써봤는데 제대로 이게 잘 재워주는 건지 모르겠고 불면증이 개선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학교 연구소에 들어가서 교수님께 장비를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연구를 했는데 그 학부생이셨어요? 네. 지금도 네. 학부생이에요. 아, 지금도 학부생이세요? 네. 그렇게 연구를 한 결과 저희 이 모노라 밑에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유의미하게 뇌파가 변화가 생기고 수면의 질에 변화가 생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러면은 소리가 중요하니까 제가 레코더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틀어드리면 되나요? 아, 이게 앱이군요. 네. 오. 들리시나요? 이거를 잘 옆에 틀어놓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어폰을 끼지 않았대요. 하루 자는데 300원이고요. 30일을 결제를 하시면 200원입니다. 하루 자는데, 그러니까 저 이 표현이 되게 신기해가지고 하루 자는데 300원. 네, 맞습니다. 일단 본인이 불면증이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왜 그게 창업으로 이어졌어요? 학부생 수준에서 논문을 쓸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변에서 생각보다 나도 너 그렇게 소리 개발하면 나도 파일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게 많았어요. 네. 니즈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형의 형태로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매출을 한 3,500만 원? 3,500만 원이요? 네. 그걸 토대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엄청 듣게 되잖아요. 네. 생각보다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생각보다 시장에 좋은 솔루션이 없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이걸 내가 진짜 사업화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앱 서비스로 변환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막 법인도 설립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품 수선 플랫폼 페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LRHR의 대표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저희가 수선 플랫폼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네. 명품 옷장 공유 플랫폼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패션 피플의 스타일을 공유하자 해서 페피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템은 수선이라는 걸로 피벗을 한번 하고 네. 근데 이름은 그냥 이게 입에 좀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고 처음에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섭외하고 네. 이랬었는데 결국에 중간중간에 세탁이랑 수선이랑 뭐 명품을 하려다 보니까 객단가가 너무 안 맞고 그럼 지금 어떻게 피벗하신 거예요? 옷장 공유를 하려다 보니까 수선도 결국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장인의 영역이다 보니까 가격도 가격인데 정보 불균형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플랫폼을 하려면은 일단 수선부터 잡고 가야겠다 해서 지금은 옷장 공유 안에 있던 하나의 문제라고 했던 수선만 파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장인들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네. 명품 수선 플랫폼으로 피벗을 했습니다. 서비스 초반 때는 영업을 많이 꼈었고 진짜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반응이 어때요? 가서 압구정 로데오에 가면은 수선 골목이 있어요. 명품 수선 골목. 네. 처음에는 플랫폼 한다고 딱 들어갔는데 말도 안 받아주세요. 그냥 일하면서 그냥 네. 일하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데 쳐다도 안 보시고 저희 바빠요. 아...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저희가 손님인 척 해서 네. 근데 사실은 네. 네, 그게 제일 처음 잘 먹혔었고 네. 입점을 했던 요인은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시잖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야지 네. 택배로 물건 주고받고 하지 요즘 젊은 분들이 수선집 가고 얘기하고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선집 분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하냐 못하냐로 또 나뉘는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인력이 또 다들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으셔서 저희는 플랫폼이고 입점만 하시면은 별도의 그런 거 블로그 인스타 안 하시고 네. 입점 자체가 온라인 마케팅이다 이런 걸로 소구점을 잡아서 하나 둘씩 입점을 시켰었고 지금은 저희가 영업을 안 나가도 선사분들 대기가 너무 많으세요. 아 대기가 있어요? 네. 늘 궁금했어요. 다른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일을 할지? 저는 지금 샌드타임 시간을 보내다 네. 샌드타임이라는 B2C 그리고 B2B 네. 스케줄링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저희의 타겟은 이제 HR 면접 스케줄링 채용하실 때도 이걸 다 직접 이제 메일로 하시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저희 걸로 완전히 다 대체가 가능하시고 세일즈 팀도 이제 외부인과의 스케줄링 굉장히 많은데 네. 세일즈 팀 그래서 B2C의 네. 경우에는 네. 이메일로 맨날 이제 언제 시간 되세요? 이런 걸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샌드타임으로 아예 불필요한 대화는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저희 팀이 진짜 재밌거든요. 배경이 네. 일단 컴공 3명으로 시작을 했고 저는 원래 iOS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였고 다른 백엔드 개발자 2명이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백엔드 1명이 원래 리더였어요. 걔가 커니라는 친구인데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좋아하고 아~ 쓸데없어요. 그때 당시엔 전 쓸데없는 거라 생각했어요. 막 네. 스타트업이 너무 좋대요. 그렇게 첫 아이템을 찾으려고 했는데 걔가 이제 하자고 한 게 뭐였냐면 다들 컴공생이니까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앱으로 다 무조건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고 걔네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니까 제일 반복되는 제일 별로인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으로 바꾸자 코딩으로. 근데 그게 당시 저희가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팀플 시간 찾는 게 항상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맨날 팀플을 해야 될 때마다 각자 시간표 막 해가지고 이건 제 시간표예요 이건 제 시간표예요 그럼 공략 찾아볼게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저희가 앱으로 바꿨었어요. 앱으로 그게 해결되게 돈에 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팀팡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팀팡? 팀팡. 아, 팀팡 팀플 플러스 중앙대입니다. 아 팀플랑 지금도 있나요? 지금 이제 없앴죠. 왜냐면 아, 제대로 앱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욕먹을 일밖에 없잖아요. 아 팀플랑 괜찮은 네, 일이겠습니다. 팀플랑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 300명이 근데 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약간 예비 스타트업을 해본 느낌인 거죠. 오 그렇네요. 야, 왜냐면 이제 뭐 고객이랑 그때는 이제 뭐 고객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지만 유저분들이 생기고 네. 교내에서 그, 일단 예,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대학교에서도 막 쓰기 시작하고 오 그래요? 더 크게 만들고 싶었었어요. 아. 왜냐면 약간 그때 느꼈던 게 애초부터 디자인이 잘못됐다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약간 초기 약간 앱 스타일이었고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야. 네, 이제 그럴 바에는 더 많이 기능을 넣어서 만들어 볼까? 그냥 이렇게까지 진지해질 줄 모르고 네. 또 그 다음 앱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팀원을 다 데려와서 두 번째 앱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샌드타임인가요? 아니요, 그건 또 본딩이라는 전 서비스예요. 네, 저희 지금 세 번째 아, 그... 그때는 저희가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냥 국회를 그냥 다 만들었어요. 거의 앱으로 만들었어요. 구글 캘린더를 아~ 한국 버전 앱으로 쓸 수 있는 구글 캘린더를 만든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스타트업 생각하고. 아니요. 아, 그때까지도 그냥 재미로. 아.
학교 수업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 저는 근데 별로 학교 수업 많이 안 듣는. 저는 약간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네. 막 약간 뭐 너무 백엔드 같은 거 그냥 다 듣지도 않고. 어, 심지어 오히려... 아까 영어 교육 문제 전공하셨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임용고시를 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뭔 소리야? 내가 지금 iOS 외주까지 하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아 사범대를 다니면서 iOS 외주를 한다 하셨어요? 네. 아 재밌. 그래서 재밌다. 엄마 아빠가 임용고시 보라는 한 순간, 어 그러면 임용고시 할 자격을 없애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아... 전공했어요. 본인 말 없이? 네. 스플랩은 어떤 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저희는 미팅이 즐거워지는 오, 세상. 네. 미팅이 즐거워지는? 네. 어. 내가 이 외부인들과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싶지? 네. 나는 세 개의 제안을 받고 싶나? 네. 아니면 한 개의 제안을 받고 싶나?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세 개의 시간대를 이렇게 제안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이 예약 페이지 열어두시면 이분이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보시고 제안이 가능하세요. 아... 뭐 세 개로 해놓으셨으면 세 개로 오고 네. 두 개로 해놓으셨으면 두 개로 오고 하나만 받겠다고 했어도 하나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이게 필요해 무조건. 일을 하다 보면은 아 뭔가 스케줄 너무 귀찮고 한 게 분명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학생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직장인도 많거든요. 30대, 40대 분들 계셔가지고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달려가서 온보딩도 해드립니다. B2B. 그래서 저희 세팅해드리는 것도 다 직접 아, 가서 오프라인으로 해드려요. 네. 그래서 우와. 막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꼭 도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우리 팀원들 어떻게 온보딩 되나 보자도 그냥 괜찮으니까. 온보딩이 필요 없이 쉽다로 또 메시지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담당자분들은 네. 와서 해주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냥 그게 오히려 아 얘네는 온보딩도 필요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아. 그냥 와 얘네는 와서 온보딩까지 해주네? 가 돼요. 아 그걸 에, 좋아하세요? 예. 이거를 경험해보셨으니까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네네네. 담당자분들은 적어도 진짜 줌으로라도 직접 말로 듣길 원하세요. 왜냐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네.